자, 그러면 이제 또 기업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스몰캡 관심 기업이 되겠고요.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으로 네네.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네. 기업 뭐부터 볼까요? 미래에셋 벤처 투자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. 네. 네네.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명에서 알다시피 벤처 캐피탈 업체고요. 크게 사업부는 그 PE 사업본부하고 VC 사업본부로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. PE라는 건 프라이빗 에쿼티. 예, 맞습니다. 네. VC는 네. 벤처 캐피탈. 네네. 네. 그리고 동사가 좀 타 VC 업체들과의 차별 포인트는 일단 고유 계정 비중이 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%가 그러니까 전체 AU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% 언더인데 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13%에서 15% 수준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유 계정에서 수익 이렇게 투자한 회사 대박 나면은 예, 맞습니다. 가져가는 게 더 많다. 예, 맞습니다. 네, 네. 왜냐하면 VC라면 이제 펀드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. 이익을. 네, 네. 그러니까 이 제가 챙겨가는 게 별로 적은데 네.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, 네. 수입 예,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VC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 계정 이외에는 그 성과 보수하고 관리 보수라는 그 주요 수입원이 있는데 네. 고유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 수익이 곧바로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. 그 투자 수익의 그 투자 수익 고유 계정 비중 확대에 따른 그 투자 수익 그 여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20년도 실적을 보시면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을 하였습니다. 그 사상 최대 실적의 그 배경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FRS 회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. 그게 그 변경된 그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상장사가 원래 장부가로 평가를 받았다면은 네. 공정가치가로 변경이 되면서 평가 이익이 증가를 하였고요. 아, 공정가치가라는 건 시장가? 예, 맞습니다. 뭐 네. 실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입시켜서 네네. 뭐 일종의 자산 재평가 같은 느낌으로 네, 수익성이 확 올라가는군요. 네네. 그리고 두 번째 그 호실적 그 주요 그 성장 동의는 네. 일단 동사가 작년에 엑시트한 그러니까 IPO를 하면서 엑시트한 그 비상장사들이 센코나 뭐 바이브 컴퍼니, 피플바이오 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IPO에 따른 투자금 엑시트에 의해서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였고 네. 이 두 가지로 호실적이 그 시현을 하였습니다. 근데 21년도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21년도에 IPO를 앞둔 업체들이 네오이문텍, 뭐 리디북스 등이 있습니다. GI 이노베이션 등 주로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올해 IPO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. 특히나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업체가 네오이문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. 최근에 많이 예측되는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아마 그 상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예상 그 시가총액이 7,500억에서 1조 원 규모로 약간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업체를 동사가 지금 지분을 5.14%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게 아마 상반기 고유 계정으로 예, 고유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장을 해서 이제 투자금 회수에 들어온다면은 이 처분 이익이 아마 동사는 지분율 5%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조에 상장을 한다면 500억의 이익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투여 자본 대비 10배 정도 되네. 예. 그래서 투자 자본 대비 한 10배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로 인해서 올해도 그 실적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타 VC 업체들도 지금 현재 동사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이로 그렇죠. 인해서 기존에는 과거에는 20배 정도 받았는데 보통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8배 수준에 멈춰 있었고 올해 뭐 예상대로 그 투자금들이 엑싯이 된다면은 올해 5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. 이에 따라서 피어 업체 대비해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벤처 캐피탈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유사한 기업으로는 뭐 SV 인베스트먼트 예, 이런 데 있고 네 네. 투자했던 기업이 피플바이오, 바이브 컴퍼니, 센코 네. 우리 다 네. 다뤘던 기업이네. 네. 어쨌든 주가 무겁더라. 이게 VC들이 네, 네. 상장하면 이제 자본의 이익을 회수를 빨리빨리 해버리니까. 네, 네 맞습니다. 물론 그건 VC 입장이긴 하죠. 네, 네. 네. 오늘 또 신규 상장 기업들 아까 좀 다뤘는데 막 주가 떨어지길래. 네.
거기까지. 네. BDS 벤처 투자는 자기 자본 운용이 좀 크다라는 게 이 포인트. 네, 그리고 네. 네오이문택이 상장이 근접해 있으면 좀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. 네네. 네. 자, 두 번째 기업 들어보죠. 두 번째는 그 베스파라는 업체를 베스파. 좀 말씀을 게임? 드리겠습니다. 예, 게임 업종입니다.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. 이 턴어라운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과거에도 물론 신작들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작 4개 정도 지금 출시 예정에 있고 아마 그 대작이 2분기부터 신규 작품이 이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. 특히나 대작 4개 중에서 뭐 그 이게 흥행을 할지 말지는 신규 출시가 된 다음에 그 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네. 그래도 올해는 그 킹스레이드 시즌 2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가 그 2017년도에 출시를 하였고 이로 네. 인해서 실적이 2017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19년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킹스레이드가 17년 고점을 찍고 이제 유저 트래픽이 좀 감소를 하면서 매출이 감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킹스레이드 시즌 2의 출시에 따른 뭐 기존 유저들 이탈한 유저들도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그리고 신규 그 게임 출시에 따라서 그 신규 유저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. 이 시즌2 출시에 따른 매출 효과가 한 400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로 인해서 나머지 뭐 대작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킹스레이드 시즌2가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킹스레이드라는 IP를 활용을 해서 2020년도 11월에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네.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글로벌하게 방영 중에 있습니다. 근데 특히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그 뷰수가 40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약간 좀 흥행을 하고 애니메이션이 좀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직은 킹스레이드 게임이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호가 막혀서 지금 출시가 안 된 상황인데 이 킹스레이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약간 그 중국 시장 흥행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로 인해서 그 중국 시장의 게임이 그 출시가 되면은 중국 시장의 그 흥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베스파. 네, 예, 베스파. 맞습니다. 킹스 레이더 시즌 2. 네, 맞습니다.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. 다음 기업. 네,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누리플랜이라는 누리플랜. 기업이고요. 네. 누리플랜 동사 같은 볼까요? 경우에는 일단 그 주력 사업이 도시 경관 및 조명하는 주력 사업이 일단 있고 네. 이외에도 건설 플랜트, 그 환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환경 이러면 네. 우리가 또 귀가 쫑긋해지는 네. 단어죠. 그래서 동사도 올해 포인트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0년도를 기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이제 2021년도에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건설 플랜트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동사가 LNG선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는데 네. 이 전방 고객사인 뭐 국내 빅3 조선사들이 작년에 LNG선 수주를 좀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서 그 물량이 올해부터 동사도 수혜를 받음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이로 인해서 좀 건설 플랜트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사업부가 지금 대기환경 사업부입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 사업부를 2017년도부터 그 영위를 하였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2019년까지는 매출이 미미했습니다. 근데 2020년도에 그 2019년까지 쌓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실적이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였고 대기환경 사업부만 2020년도에 35억 원 정도로 뭐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성장세만 보면 한 1500%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. 네. 그리고 올해도 대기환경 사업부만 놓고 보면은 한 100억 정도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 수준으로 아직 작은데 이 대기환경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 재평가 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물론 올해 그 대기환경 사업부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 실적은 100억 원으로 올해 또 그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동사가 환경 업체로 약간 주목받을 타이밍인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환경 업체로. 네. 접합 유리 뭐라 그랬죠? LED. LED가 내장된 하이테크 예, 접합 유리. 예, 그 거기에 그, 또 스마트 글래스. 네, 맞습니다. 어렵네 이게. 예, 이거는 보통 그 저희가 정류장이나 가면은 요새 네. 다 그 조명
정류장에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LED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조명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지털 샤이니지 이렇게. 예, 맞습니다. 아, 그런 네네. 쪽으로. 환경 이슈가 있나 이게? 아, 환경 이슈라기보다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환경 대기환경 사업에 진출을 해서 사업 진출. 지금 배경 저감 장치를 개발을 했고 이외에도 네. 지금 뭐 복합 악취 저감 장치, 유해가스 저감 장치 등 그 주로 유해가스 저감 장치를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이게 19년도까지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매출이 거의 한 자리 했는데 예, 7억 원 언더였습니다. 근데 네. 19년도에 실적을 35억 원까지 20년도에 35억 원까지 성장을 하였고 이제 드디어 좀 그 환경 쪽으로 매출이 매출 성장이 좀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미래 SF 벤처 투자, 그다음에 네. 베스파, 누리플랜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네. 들어봤고요. 또 말씀 주신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. 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제 동사라는 표현을 표현하실 때 많이 쓰시죠. 네. 쭉 듣다 보면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건 동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. 문어체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네. 네. 하여튼 뭐 이 얘기는 해드릴 건 아니고 네. 오늘 박재일 애널리스트가 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